jazz. The place is roaring. All beautiful girls in there. One mad brunette at the bar, drunk with her boys. One strange chick I remember from somewhere, wearing a simple skirt with pockets. Her hands in there. Short haircut, slouch, talking to everybody. Up and down the stairs they come. The bartenders and the regular band. Jack and the heavenly drummer. 이 동네를 산책하고 다녔을 때 내가 처음 생각한 이태원이란 곳은 너무나도 번화하고 다양한 문화가 있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되게 많이 살고 조용하고 그런 되게 상반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처음 발견했을 때 빈 공간이었는데 작업을 하면서 어떤 주민분들과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4년이 넘게 거의 5년이 되도록 이 집이 비어있다고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 집을 방치해놓고 나갔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태원이라고 생각하는 첫 이미지가 어떤 다양한 그런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액세서리, 골드케이블이나 블링블링한 그런 것들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한국 전통의 샤머니즘이 금줄이라는 그런 문화가 생각이 났는데 새끼줄을 꼬아서 집 앞에 걸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집을 지켜준다는 그리고 아이를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현대적으로 제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해서 빈집을 수호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